화물 운수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간이 과세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귀속분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신고기간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상하반기를 구분할 필요 없이 21년 6월 30일 이전분이 아닌 21년 7월 1일 이후 분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운수업을 하는 김성실 씨의 사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사례로 배우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소책자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영상과 같이 보시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김성실 씨의 매출 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본 정보를 입력해 볼까요? 신고 대상 기간, 신고 구분 등이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 세부 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진 것이 확인되시죠?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 선택란에 운수 및 창고업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신고 내용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을 입력할 순서입니다.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전자로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한 내역이 자동 채움됩니다. 김성실 씨의 경우 A유통에 발행한 매수 5매, 공급가액 1,500만원, 세액 150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B유통에 발행한 종이세금 계산서는 직접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B유통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매수 7건, 공급가액 2,000만원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채움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를 여러 건 발행했을 경우에도 매출처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세분 매출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분 명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란에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500만원과 세액 350만원을 합한 매출 3,850만원을 입력합니다. 김성실 씨는 세금 계산서 매출만 있으므로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실 씨가 사업과 관련해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 내역을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취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김성실 씨의 경우 전국 24시콜 화물 이용요금에 대한 매입분 매수 20매,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5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희망카센터에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는 종이세금 계산서 매입처별 명세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매수 1매, 공급가액 100만 원을 입력하면 세액 10만 원이 자동 채움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추가되는데요. 입력된 내용이 맞으면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매입한 내역을 입력하여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하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조회하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 누계 조회 팝업창에서 조회 연도를 확인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 대상 건수 70건, 공급가액 1,000만 원과 부가세 100만 원을 포함한 공제 대상 금액 1,100만 원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은 참고용이므로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김성실 씨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화물차 주유비 결제에만 사용하였으므로 공급가액에 1,000만 원, 세액에 100만 원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본을 입력할 순서입니다. 우선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누계 조회 팝업창이 생성되면 조회 연도를 확인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 대상 건수 2건, 공급가액 60만 원과 부가세 6만 원을 포함한 공제 대상 금액 66만 원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은 참고용이므로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김성실 씨는 모두 화물차 관련 소모품 비용이므로 공급가액에 60만 원, 세액에 6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해 결제한 매입 내역은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김성실 씨의 경우 타이어 교체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그 밖에 신용카드란에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맹점 정보에 카드 회원번호 16자리와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건수 2건, 공급가액 150만 원을 입력한 후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내용이 합계, 그 밖에 신용카드 등 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신용카드 매입분 합계, 즉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에 신용카드의 합계가 맞는지 확인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다시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취세의 공제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제까지 입력한 매입금액 합계 1,496만 원이 자동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 사업자가 매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방법이 변경되어 매입금액의 0.5%를 곱한 74,800원이 공제세액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할 순서입니다.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과 공제 세액 및 차감 납부할 세액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도 확인되시죠? 화면 하단에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 신고 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요약된 신고 내용과 최종 납부할 세액을 꼭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신고서가 최종 접수됐습니다.
접수증 팝업창에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려면 인쇄하기 버튼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가산계좌를 확인하려면 납부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닫기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신고 내역 조회 탭에서도 작성한 신고서와 접수증,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실 씨의 사례로 화물운수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 드시죠? 영상 보신 것을 잘 기억하셔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